뒤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진 찍기가 바쁘신 거 아니죠? 네. 박수가 작아지시면 다시 한 번만 요청드릴까요? 이어지는 스토리인 통화를 맡은 최영경 감독이라고 합니다. 영화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보험집에서 시경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모험들에서 처음 잘린 다이 역을 맡은 전하름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쪽은 SNS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모험집에서 7시리즈 민준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한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또 주변에 이 재밌는 걸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만지 귀신 보는 아이 도진 역을 맡은 강준규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모험집 전에 살던 사람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조우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불금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왔는데 엄청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열기만큼 재밌게 보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분들한테 다른 소셜미디어 있는데 스포일러 안 해주시거나 꼭 자유롭게 영화 보신 분들 같이 알아보시는 질문들로 제가 궁금했던 거 한두 개씩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게 뭐가 있었는지 직접 마이크 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극장가에서 공포영화가 너무 반가운 건 사실인데 또 이 안에서 되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옴니버스 공포영화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옆에 계신 전체 트립에는 통합을 연출해서 추억한 감독님이 통합뿐만 아니라 전체 약간 감독님을 올리시고 기획하시는 역할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처음에 어떤 풀거리를 시작하는 부분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모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네네네. PD님과 대표님 그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처음 의원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여섯 명의 신인 감독들이 여섯 대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 기존 감독님들이 보여줄 거 없는 신인 감독님들만의 패기 있는 공포영화를 해보자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의 감독님들뿐만 아니라 약간 서바이벌 형식으로 다른 감독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은 공포 시나리오를 저희가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명의 감독님들이 남게 되었고 스토리를 발전시켰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시리즈로 저희가 선보일 수 있었고요. 옴니버스 영화로도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도 다섯 명의 감독님들 시나리오에서 약간 조금씩의 신체 훼손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공통의 기회를 추가했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신체들을 누군가가 모은다면? 이라는 질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토막이라는 프레임스토리를 제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감독님들이 쓴 시나리오도 조금 더 요거에 맞게 수정을 조금씩 하시면서 결국에 신체공집이라는 우리워스 영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뭔가 서바이벌이 살아남으신 분들이라는 영화인데 떨어지신 분들이 억울해서 떨어지신 감독님들 정말 제일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좋은 기능으로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결과물을 내는 몸이니까 이제 영화를 보는데 즐기는 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토막에 나온 애들이시니까 김재훈 배우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사실 그 토막에 대해서 앞뒤로 이렇게 저 영화 전체 앞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 연기하신 그 시경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차 안에서 취재 이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선배한테 얘기 듣는 모습을 보면 은근 눈치도 싹 빨고 있고 어떤 속인 줄 같은 거를 잘 넘어가지 않을 그런 디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시경이 생각지 못한 어떤 음모 같은 데 걸리는 게 이제 그 토막 전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그 시경이 그 전체에 그게 있어서 그런 감정을 어떤 단계에서 보여주셨나 이런 거를 고민하실 경우에 이렇게 큰 거였을 것 같으세요? 우선은 시경이라는 인물은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연연하게 되고 특히 시경이라는 인물은 앞에 나오는 황재필 기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 힘으로 나 혼자 여자지만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의욕이 컸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갔었고 6개월 정도의 이제 준비 과정을 스스로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의외로 자신만만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 아, 나 이 정도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이후의 연기 부분은 사실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어요. 그 현장에서 정말 관이 있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내용을 보는 채로 촬영을 했어요. 왜 이 재물이 받쳐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상상을 하면서 왜 이 코가 있을까? 왜 어쩌다가 이렇게 큰 관이 생겼을까? 근데 모르면서 하는 게 처음에는 좀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공포가 극대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제가 그 공간에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더 고마웠던 장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영화 보고 아 눈코입에 이런 사연이 있었나 이걸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전혀 모르는 상태로 처음 봤었고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걸 알았다면 더 어려운 괜히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오롯이 시경으로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었고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찌르신 배우님들한테도 완성본을 보는 게 저희와 마찬가지로 다른 퍼즐들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으셨을 것 같네요. 그럼
옆에 계신 앞뒤에 권하는 배우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한편 한편은 그 분량이 짧은데 그 앞에 그런 그 인물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인물에 대한 단서에 대한 어떻게 주느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권하는 배우님이 연기하신 다이는 처음에 보면 그 향수를 접하기 전에 보면 그 동아리방에서 연기하는가 아니면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겠죠? 그 민중과의 관계에서 볼 때 원래 어떤 인물이었을까? 민중과는 연인이라고 쓰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였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다이는 제가 감독님께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감독님도 저한테 말씀해주시나 그냥 대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다이를 그냥 해석해봤을 때는 다이가 자신한테도 믿음이 없는 그런, 그래서 남한테도 그 믿음을 줄 수 없고 남자친구인 민준이한테도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남자친구한테도 믿음이 없는 관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민준이에게도? 네. 네. 그런 취업 스트레스와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았으니까 더 이제 나한테 믿음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꼭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는 외로움. 네. 그래서 더 그런 앞이나 그런 걸 풀리기 쉬운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인물 소개나 상황 소개의 장면 같은 것들이 되게 단서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다이에게 무성학대를 당하고 민준이는 도대체 얼마나 바다와 같은 사랑을 품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우선 사실 뭐 연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갑과 을의 관계가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존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다이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누가 봐도 핑크하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친구가 이제 복학생인 민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봄에 누나랑 다이만 기다리고 굉장히 다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렇게 되게 다이에게 한없이 헌신적인 것 같던 민준이 정말 그게 상황이 도달했을 때 정말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그런 좀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민준을 준비를 했고 다이랑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호흡을 맞춰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소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 혹시 동아리관에 써 있었나요? 저는 꽤나 없어요. 무슨 동아리입니까? 이불 동아리. 무슨, 나와 있었어요? 친하게? 그 동아리 이름이.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그 동아리 이름이 이불이었는데, 그게 이불? 이불. 생각해보니까 사실 민준한테 그 동아리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이가 있다. 다이 만나러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불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엑스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팀이 생각이 있어서 이불이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불 안 나오게 찍어달라고 이제 신호하다고 이불 그런 느낌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공포 영화에 맞춘 장면인가? 감독님 소환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럼
앞에 이제 앞줄 한정학 교육까지 있고 계신 분 아이의 이제 강준규 교육님께 제가 이제 쭉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강준규 교육님이 연기하신 도진의 어떤 성격 같은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을 꼽으라면 도진이 이제 맨 처음에 구녀를 데려다 놓고 같이 보고 나는 장면에서 어깨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출산 받고 화를 잘 몰라잖아요. 그래 놓고서 약간 그 뒤에 포기를 뺏고 그렇게 귀신 보여달라고 귀신 만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물어볼 때 약간 사실 이런 상황이 제일 무서워하는데 약간의 허리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도시에 되게 다가갔을 때 전사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빌딩이 도진 빌딩인데 이제 도진이는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지만 아버지한테 좀 무관심하고 그런 감정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생활을 해서 되게 그게 화가 되게 조금 더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준호한테 엄청 풀었고 그래서 더 놀랄 때 출삭 맞고 약간 조금 더 가벼워 보이려고 더 막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연기를 했을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좀 더 센 척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상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시나리오에 놀라는 장면에 어떻게 놀라라고 써 있었습니까? 놀란 느낌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도진이가 어떻게 자라왔으면 거기서 그랬으면 도진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사 같은 거는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랬으면 이 친구의 성격은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저도 상상을 해보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인물들하고 주요 인물들하고 다 전사 같은 걸 상의하셨나 보다. 언제 했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 같이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약간 그 공포 영화는 그 인물의 특성을 출연하는 게 커가지고 얼마나 촘촘하게 만드는 배우님이 얼마나 그걸 생각하고 분량을 연기하시는 배우님은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답변을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계신 전에 살던 사람의 조은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이 여섯 개 되게 다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색깔의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 살던 사람은 가장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무서움 같은 거 약간 다 느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출발한 공포영화가 아닌가 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기자간담회 때 이 영화 쓰고 연출하신 김장미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건데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이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믿을 것이냐에 따른 공포의 결과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 연기하시면서 감독님하고 어떤 걸 주로 생각하시면서 공포라고 생각하시면서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서 지수처럼 혼자 집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많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오히려 극도의 안도감을 느끼는 편인데 근데 혼자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밤에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은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네? 이런 두려움을 망상을 많이 해서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갖고 와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폐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몰입감을 좀 많이 더해준 것 같습니다. 그 지수의 집 자체가 아무나 살지 않는 집이죠? 폐가예요? 네. 그래서 철거될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거 영화 보시고 폐가 좋아하시는 서울 어느 쪽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구리 쪽에 있었는데 구리 쪽? 네. 근데 저희가 1년 반 전에 찍어서 아마 지금은 없을 겁니다. 위험한 행동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약간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약간 이웃의 진짜 얼굴을 모른다는 어떤 현대사회에서 꼭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신기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과 감사하는 말씀을 주시는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다른 시간이 한 10시 20분 정도 빠져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소리 내주세요. 그럼 하나를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일단 제가 감독님 한번 불러주세요. 화장실 할 테니까 빨리 잘 주세요. 하나, 둘, 셋. 끝에 계신 분이 좀 먼저 이쪽 사이드에 검은색 계속 들고 계세요. 네. 죄송한데 저희가 라이프가 객석이 따로 없어가지고 클리퍼리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저 분이 질문만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네.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네. 참고자 말씀드리면, 선착순 다섯 군데는 여기 치킨 사인하신 포스터 그 하필 왜 종교를 선택했냐고 지금 여쭤봐주셔서 그 종교에서 출발한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개 감독님의 영화에서 신청해서 온 장면이 있었고 이거를 누군가 훔쳐다가 재물로 바치면 어떨까 라는 아이 다행히 제가 받아서 또 발전시켰거든요. 그런 정신나간 행동을 할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했는데 부정상적인 집단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사인들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소재가 발전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다. 사이비 좋은 집단인 것이다. 여기까지 되어있는데 그걸 잔치대한 기자의 시점으로 풀어냅니다. 라고 생각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공포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포영화를 찍는 감독님들도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걸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저를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말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그랬다고 말을 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최소 5명 이상한테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저는 정말 무섭거든요. 4명은 괜찮아요? 아니 4명은 5명부터는 조금 힘들었던 느낌인 것 같고 그걸 관객분들한테도 조금 상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 다른 네. 이상에게 둘러싸인 경우는? 그럼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요 질문, 요런 식으로 시경을 통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약간, 감독님을 수용한 분들을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계신 김채연 배우님을 골라주실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 카메라 앞에 놓고 계신 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 배우분들이 그 본인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무섭다고 생각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서로가 무섭게 느꼈던 에피소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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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조우리 선배님이 연애하신 전에 살던 사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적이어서 판타지적인 것도 너무 부럽기도 했지만 혼자 살면 저러지 않을까, 그 인물로 따라가기가 더 와닿아서 그런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훌륭한 선배님들이 너무 무섭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건 그 장면들은 네 번을 봐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엑소시즘의 그 편 맞죠? 네. 그 편에서 막 이렇게 몸 꺾이는 그거를 되게 실감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이성훈 꿈 같은 거 보면은 몸 꺾이고 귀신 뒤에서 따라하고 이런 꿈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몸 꺾이면서 카메라로 탁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이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 시사를 통해서 다른 편을 다 여기 처음 보신 거죠? 그... 네네. 네, 저는 사실 무서운 거 되게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고 대본을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는 별로 안 무서웠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디 가서 공포영화 잘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특이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살던 사람이 되게 무섭게 봤던 것 같아요. 공감도 조금 되고 혼자도 살고 그래서 괜히 집에 가서 겹치 한번 지혜를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공감이 조금 많이 되고 예전에 실제로 또 가위를 눌려서 이제 좀 본 적이 선명하게 저는 있거든요. 집에서? 네. 집에서 가위를 눌리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다시 나면서 약간 좀 시름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감하고 막 이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다 보니까 제 이제 에피소드는 내용을 아는데 다른 에피소드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무섭게 봤고 근데 채영 배우님이랑 옆에서 봤는데 너무 죄송스러웠던 게 제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물을 도는 상해가지고 아주 옆자리에 선배님이 앉아있었는데 제가 물을 놔뒀는데 물이 없어요. 그 너무 진짜 소리가 정말 잘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애플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어요. 정대형 말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선배님 말씀 드려서 이제 좀 살아봤어요. 깔깔깔 펴서 물을 잘 마시는 걸로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5명 이상 둘러싸이는 공포를 그리신 감독님은 다른 분들 실화를 알고는 되셨을 텐데 그죠? 네, 완성된 영화이십니다. 이 장면 진짜 무섭더라 하는 다른 편의 장면을 꼽아주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공포를 좋아하는데 저는 또 좀 무서워. 악취에서 그 코 없는 거 나오세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승혁 씨가 했던 거를 고민으로 제가 했어요.
정말로 그러고 그리고 그냥 저 얘기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시나리오끼리 경쟁을 벌일 때 네. 그 전에 사귀는 사람이 제가 처음 원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김남이라는 그거를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작품적인 각색을 해주신 건데 어쨌거나 귀신은 어디 나올지 다 알거든요. 네. 아 여기 나오겠다. 근데 나올 때 제가 그런 부분 올라가고 정말 올라가고 볼때가 올라가고 신형들이 이렇게 하고 귀신 보는 아이를 보면은 귀신 보는 아이는 실은 그동안 일본 공포영화나 한국 공포영화의 다른 방식으로 귀신을 담았잖아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간접별사였어요. 그냥 멀리 시큼무리하게 있는데 돌아보면 내 앞에 바로 와 있어버리는 근데 귀신 보는 아이는 그걸 완전히 뒤돌아버리거든요. 그냥 원샷이에요. 귀신이 나오면 그래서 그걸 제가 예상 못해가지고 갑자기 또 놀라서 그 저는 그 저희 후라미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조금 없습니다. 갑자기 뭔가 튀어나온 게 없는데 다른 영화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문화적으로 보입니다. 그 시나리오에 써있는 사실들이 영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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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르셨어요, 진짜. 이 영화를 여쭤봐도 극장에서 영화 볼 때 그렇게 놀랍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인시디어스 4 빨간 문 개봉했을 때 피카디에서 저랑 같이 본 분들께 정말 사과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컨텐츠를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으아! 막 이렇게 질러버려가지고 그 이후로 극장에서 공감하지 않고 좀 많이 약해서 유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은 이번에는 권한대원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네, 하나 둘 할게요. 하나 둘 셋 영화 찍거나 전으로 무서운 경험을 일상적이라는 무서운 경험 한 적 있다. 제가 올해 5월에 네,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다 알고 계신 거죠? 대만에 이제 호텔을 쓸 때 보통 혼자 쓰는데 그 거울에서 이제 요즘 거울 셀카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울 셀카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거울이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약간 거울에 거울이 있잖아요. 찍은 걸 봤는데 그 거울에 뒤에 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진짜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저도 제 SNS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아직 남아있긴 한데 저희 멤버분들한테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매니저분들한테도 혹시 왔으면 내 방에다 사진 찍을게. 근데 정말 농담이냐 아무도 안 왔었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그런 기운을 이 좀 잊지 않았나 라는 생각. 반전분들 너무 가만히 하면서 무섭다고 하시니까 아까 나에게 하나도 안 무서운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 진짜 감독님도 에피소드 있네요. 누구요? 이거 촬영하는 중간에 그 김남희 감독님 시나리오 쓰실 때 그 스타트 카페 계속 쓰셨는데 전에 살던 사람 네네 전에 살던 사람이 김남희 감독님께서 화장실에 가셨다가 그 화장실 벽이 뚝이 그냥 갑자기 열려버리잖아요.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쳐나오는데 이제 스타트 카페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명적으로 있었는데 그 화장실 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블라인드가 다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감독님이 자리만 내려가요. 그게 너무 무서우셨다고 저한테 대리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런가? 아, 진짜요? 종우리 배우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요. 들었으면 촬영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집에 와서 경기특강 잘 있어. 그러면 이제 가운데 노란 옷 입으신 아 그리고 주문이 어디 있죠? 편한 것만 하신 분이신데 네 성별 관계 없이 그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어서 내가 이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자기가 연기하는 캐릭터네? 네. 이번에는 조은이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네요. 저는 채은 배우님이 하셨던 연기도 되게 탐이 났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은 모든 걸 다 연결 짓고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는 그 캐릭터가 되게 탐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다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는 그렇지만 반대로 뭔가 제가 귀신이 되어서 네, 어느 에피소드에 귀신이 되어서 연기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드네요. 이 영화는 엄청 다양한 귀신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 에피소드에도 세 명의 특징적인 귀신이 나오잖아요. 네, 생각나는 귀신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 박수무당 그 종을 울리면 이제 얼굴에 피가 이렇게 다 있는 네. 네, 그분이 제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되게 욕심났어요. 조문장 귀신이랑 다르게까지 귀신이랑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반대로 아름씨가 했던 다이 역할을 다이를 해보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팀을 다 했으니까 놀래켜주고 싶은 거나 놀래켜보고 싶은 캐릭터를 또 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되는 감정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으시죠? 네네네. 저는 아까랑도 비슷하긴 한데 그 엑소시즘에 뽐벅이는 거를 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송하시던 분은 너무 웃기겠다. 너무 귀엽게 근데 되게 그 다양한 포인트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게 이유들이 있으세요. 저는 귀신 보는 반응? 그래서 너무 보면서 다양한 귀신을 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촬영할 때 되게 새롭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앞에만 보고 뭐 상상으로만 하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등장을 하시던 뭐 친구분들이던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배우분들이 더 많으니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연기 호흡을 막 녹아지게 할 수 있는 네, 귀 이렇게 혼자 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보고 놀래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인물이 많으냐 아니냐라고 별개로 연기의 능성감들도 달라가지고 그러네요. 설마 감독님도 연기로 귀신 같은 안 해도 좀 괜찮은데요. 강준규 대원께서 이번 질문자 골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경 쓰신 분? 네. 카메라 앞에 보고 계신 분 같아요? 예. 네. 네. 그럼 제가 갑자기 출하지 않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옴니버스 단편의 모기가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좀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연출하신 서영호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네네. 그, 최대한 서영호 감독님 의견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는 공간은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되게 역 하나 사이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옆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그 공간은 저희들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결국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경비원을 통해서 싸우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경비원분들이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영호 감독님의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린 경비원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둬둔 거죠. 네, 이게 어떤 세계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서가 있었군요. 경비원 아저씨의 생각이나 네네네.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그 일진 남자 나오잖아요. 그 네. 남자분이 어떤 걸 하고 하신 거죠?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각자 에피소드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다 자신이 실제로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각자 캐릭터 입장에서? 네. 실제로. 그러면 조우리 배우님부터 혹시 새로 이사 들어왔는데 그 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요새 단어 있잖아요. 빤스러? 저 바로 도망가죠. 거기에 가만히 절대 못 있고 못 버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더 지내줄까? 바로 기절해서 실려갔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처음에 지나간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궁금했는데 감독님도 아까 그러셨던 거고 사실 그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옆집 분, 전에 살았다고 찾아온 사람, 그 윗집 남자 이렇게 다 약간 무섭잖아요.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 약간 누가 가장 의심되고 누가 가장 무서웠다고 생각하세요? 승리를 내릴 수 없지만 네. 저는 사실 다들 긴장을 너무 무섭게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한 번씩 한 분씩 한 분씩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 무서움을 느꼈는데 사실 그 경계해야 될 사람은 지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지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지수의 두려움이 그 불안감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고통스러웠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세 사람은 그렇게 잘못이 없을 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제일 무서워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배우님. 저였으면은 뭔가 도망치기도 전에 기절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귀신을 굉장히 사실 좀 무서워하거든요. 네, 진짜 그때 분장하고 너무 고퀄리티라서 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 그 도망치는 장면에서도 네, 그 키 크신 이제 귀신 네, 네, 팔짱 귀신이 나오는데
저는 그 빌딩 자체가 옛날 빌딩이라서 낮아요, 층고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닿으시더라고요, 천장이. 그냥. 그걸 실제 키가 2m인가? 2m 너무 세요. 그래서 이게 뭐 네. CG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실제로. 네. 세상에 그런 분이 존재해서 귀신 역할을 하셨다고. 그분이 아버지 역할도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키가 크고 물립니다. 네. 만약 며칠째 잠수 타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불러도 안 나타나고 집은 이상하게 어려워요. 우선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다리는 만나지 않았을 것 같고 조금 더 타협을 하자면은 만났더라도 인기척 없는 타인의 집에 그 수상하고 그 찝찝하고 그 무서움이 계속 들어갈 때마다 징조를 해주는데 굳이 그 위험을 무릅써가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만 들어가야 영화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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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영화는 영화다. 그럼 배우님께는 중고거래로 탁자를 사왔는 그 화장대를 사왔는데 거기 어디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탕수가 있다. 저는 근데 무서운 거를 정말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공포 영화도 사실 영화관에서 본 건 실제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이제 집에 혹시나 혼자 들어가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면 야 나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다 안다 막 이러면서 경찰 신고한다 나와라 하나 둘 셋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완전 피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제 마음에 악기에 홀렸다 이러면 저는 정신과를 갈 것 같아요. 제 코가 너무 소중해서 따르지 마시고 네. 아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요? 네네 정신과를 네. 아, 우리 모두의 손을 소중하니까 네. 잠이 취재를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인 것 같다. 선배한테 얘기해도 이놈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해. 어쨌거나 갔어요. 갔는데 그 장면 다 보셨으니까 밖에 그 계단 찍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그때도 이렇게 하면 어떠셨습니까 선배님? 했는데 너 어떻게 하래? 그러면 그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의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걸 버렸거나 알아서 했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교영 배우님 덩치가 크신 그분이 하면서 이제 잠실에 잠기잖아요. 거기를 못 들어갔을 것 같아서 애초에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게 됐다면 초반에 포기를 하거나 다시 나가서 새로운 방안을 다시 찾아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험의 징조를 잘 알아줘야지 극단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다 보신 분들입니다. 이걸 이렇게 약간 영화의 마지막을 완전 이렇게 끝내는 게 배우님이 애초에는 희생자가 되니까 희생자가 되고 나서는 나중에 시신 속에서 뻗어나온 손님이 이렇게 잡을 때 얼굴 클로즈업이 싹 가잖아요. 그때는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실까요? 도대체 시계가 무슨 존재였나요? 그 장면이 사실 마지막 촬영 마지막 컷이었고 그때 지금도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촬영을 하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또 정답이 없어서 자유롭게 감독님이랑도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누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서 의견을 막 여쭤보고 그렇게 촬영을 실시간을 하면서 모니터하고 이렇게 했었고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웃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기뻐 보이는데 슬퍼 보이고. 근데 저는 굉장히 외로워 보이거든요. 시영이가. 그래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의도라고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다 보고 나서 처음 딱 보고 느꼈을 때는 그 미소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한숨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얼마나 몰래 도둑숨을 쉬다가 그 손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 안도감과 고마움과 그치만 또 그 다음은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그 안도감의 숨을 쉬는 게 이제 미소로 또 슬픔으로 나왔던 것 같아서 어떤 복합적인 거를 표현해야지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했는데 거기에 미소가 담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께는 그 장면이 언제나 전체 영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감정을 드리니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니까 네. 어떻게 참여하시면서 흥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그 채연씨랑 연기 얘기만 그때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다섯 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겪고 마지막에 관객분들이 너의 얼굴을 보면서 끝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영화 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게 공포영화인데 관객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선사해드릴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그냥 시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게 조금 관객분들한테 어쨌든 열린 결말이거든요. 계속 이런 힌트가 되실 수 있어요. 그 보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아래가 치고 이렇게 고통에 쩌는 재고를 받쳐야 된다고 어머니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련이 이제 신체 부위를 잃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좀 너무 끔찍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화에서 생략된 과정은 한 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 한 시간 동안 어머니 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연은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교육들은 그걸 그냥 옆에서 붙잡고 방치하고 보기만 했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연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를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가 관객분들의 해석이 조금 더 힘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상상이 나는 표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포스터가 딱 5개 두개 있어가지고 질문하신 분들한테 다 못 드린 거 너무 죄송하고 또 손 들어주신 분이 더 많으셨는데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면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드리면서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말씀,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 질문 하나만 진짜 너무 이렇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영화가 네, 이런저런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거기에서라도 지휘를 하겠습니다. 댓글 지휘 네,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여기 배우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영화가 너무 귀하잖아요. 배우로서 더군다나 신예배우로서 이런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 저는 드라마를 좀 더 많이 했던 배우다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저도 너무 신기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고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뵙게 된 배우분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지금 CGV에 기동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떨렸어요. 그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늘 이렇게 또 공부를 좋아하시거나 잘 보시는 분들도 혹은 보시거나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다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부영화라는 게 사실 혼자 보면 더 무섭잖아요. 최대한 독창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네, 인성 많이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일단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뜻깊고 오늘 되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스크린에서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진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 저희 뭐 CGV 어플 알을 안 깨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뭔지는 잘 저도 뭐 하긴 했는데 알 안 깨지게 뭐 잘 후기 남겨주시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기 남기면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수가 있으신 거죠? 골든에이지 수가 있어야 영화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다면 가서 꼭 도움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누구보다 연기 욕심이 많으신 배우분들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의 좋은 작품에서 이 스크린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뜨겁다고 인사한 다음에 마무리 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에그지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지금